난 그 이유가 태국의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밤문화, 그 안에 정말 셀 수 없는 술집 댄서들과의 추억, 특히 그녀들의 밝은 미소, 유쾌하고 순수한 성격, 그리고 한국 여성들에게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교감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태국에 오게 된 동기는 100% 밤문화 때문이었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의 화려함과 자유로움, 순수함 때문이었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만났던 밤문화 여성들 중 아직도 가슴 저리게 하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옳은 것일까? 결혼을 앞둔 신부가 미래의 불안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Marriage Blue. 그러나 태국의 밤문화 세계에서의 의미는 전혀 다른데, 그녀들이 빠지는 Marriage Blue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지금부터 말하려는 주인공은 당시 28살의 태.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이산지방의 우동타니 출신이야. 그녀는 18살 때 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2명 가졌고, 결혼 초에는 행복했지만 그도 주변의 다른 태국인 남자와 다르지 않았던 거야.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그 남자. 매일 술에 절어 살고 바람도 마음껏 피웠다고 해. 그리고 태국인 남녀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지.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둘은 이혼하였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그녀가 아이 둘을 떠맡게 되었어. 물론 그녀의 부모 또한 모두를 거둘 만한 경제력이 있을 리 만무하였고,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아는 사람을 통해 밤의 세계에 몸을 던지게 된 것이야. 다행히도 부모님이 물려준 예쁘장한 얼굴과 밝은 성격에 육감적인 몸매의 그녀에게 있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일도 아니었어. 결국 그녀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게의 마스코트로 입소문이 났고, 영국, 아랍, 프랑스, 호주 등 세계 각국의 남자들이 그녀의 매력에 취해 돈을 뿌렸지. 그러나 태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 아무리 잘생긴 서양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도,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그녀의 환심을 사려 해도, 그녀는 완고하게 그들과의 결혼을 거부했다고 해. 의도치 않게 그것이 남자들의 투쟁 본심에 불을 붙였고, 그녀를 둘러싸고 매일 밤 쟁탈전이 벌어졌지. 그리고 그 중에서 뽑힌 남자들은 그녀와 매혹의 한때를 보내고, 귀국해서도 그녀에게 송금을 해주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어 10명가량의 단골 손님을 확보한 그녀. 그들로부터의 송금은 월 평균 5에서 6만 바트에 달했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속 깊이 갈구하던 진정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어. 매일 밤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르는 남자에게 몸을 맡기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짜 연애를 해야 하는 나날들. 본인의 의지로 이 밤문화의 세계로 들어왔지만, 1년 넘게 계속된 생활에 정신 상태는 피폐해지고 말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한 명의 여행자가 나타났는데, 한국인인 그는 서울의 모 대학에 다니던 건실한 청년. 취업을 확정 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태국을 찾은 그는 예상했겠지만 진부하게도 다름 아닌 민호스였던 거야. 민호. 1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이 악명높은 소이 카우보이의 바카라였었는데, 처음 접하는 광경에 어리둥절하고 신기하긴 했지만 딱히 소문으로 들어 기대했던 만큼 나의 관심을 잡아끌지는 못했어. 원래 나의 목적은 방콕 시내 사원 및 고궁 탐방이었으며, 물론 당시엔 아고고의 세계에 대해서 모를 만큼 순진했었지. 하지만 귀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술 한잔 하고자 호텔 근처 소이 카우보이에 다시 방문한 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야.
인터넷상으로 그곳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술집 여자와의 데이트를 위해 돈을 지불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미노스. 주위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나의 지긋한 파랑. 난 느긋한 마음으로 앉아서 타이거 맥주 한 병을 주문했어. 이름은 어느 나라 사람, 나이는 몇 살 등등.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태국어와 영어로 질문을 반복하는 가게의 여성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섞인 그녀들의 질문에 다소 짜증이 났지만 취기가 어느 정도 돌고 나니 어느새 기분 좋은 공간으로 변해 있었지. 그때 한 여자가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는데 예상했다시피 그녀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태였지. 그녀는 이미 쇼타임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손님이 건네준 술로 인해 이미 만취에 가까웠어. 당시엔 서로 안면도 없는 사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는 2시간 정도 바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호텔로 돌아왔어. 그러다 샤워를 마치고 TV 좀 보다가 허기를 느껴 같은 건물의 펍으로 갔는데 아까 그 만취 상태의 태가 가게에 들어온 것이야. 어라? 아까 그 바에 있던 여자네? 그녀도 내 얼굴이 낯익은 듯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로 다가왔어. 나는 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태국까지 여행 온 이유 등등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밤의 지저분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나에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지. 당신 같은 사람도 아고고에 오는구나. 하룻밤 가짜 연애를 목적으로 찾는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리 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호기심으로 찾은 나는 그녀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해. 취기도 어느 정도 오른 상태라 그녀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내 귓가에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겠냐며 속삭였지.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뭔지 모를 이끌림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룻밤을 함께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즉각 후회가 밀려왔지만 예의상 그녀에게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지. 문 앞까지 배웅 나온 그녀와의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주머니에서 1000바트 지폐 3장을 꺼내며 현금이 이것밖에 없네, 미안. 그러자 그녀는 뾰루퉁한 표정으로 도로 내 주머니로 집어넣으며 그런 건 필요 없고 대신 나랑 일식집에 같이 가죠. 전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미노스랑 한번 가고 싶어. 그 날을 계기로 나는 남은 체류기간의 대부분을 그녀와 함께 보내게 된 거야. 또한 그녀의 요청으로 그녀가 일하는 바에도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여성을 데리고 나갈 때 지불하는 바파이는 그녀의 지갑에서 지출되었어. 그녀는 인기가 많았기에 다른 손님들의 불만도 있었을 테지만 10시 정도에 가게를 나선 우리는 손잡고 야시장 등을 돌며 이야기꽃을 피웠지. 방콕에서 생활한 지 꽤 오래된 그녀였지만 가는 곳마다 마치 처음 가는 것처럼 좋아했고 로띠와 망고 주스 등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우린 마치 고등학생과도 같은 풋풋한 데이트를 즐겼지.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일주일이란 시간은 너무도 짧았으며 어김없이 귀국해야 하는 날짜는 다가왔어. 떠나기 전날도 그녀와 같이 밤을 보내며 새벽 무렵엔 서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동트기만을 기다렸어.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더니 공항에 가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게 라고 했어. 나 또한 그녀의 마음을 읽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지. 수완나품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로부터 도착한 장문의 메시지. 미노스, 비록 너는 여행차 태국에 놀러 왔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현실 세계에 너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비록 내 직업 때문에 나를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너에게 주었던 웃음과 키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난 거였어.
Thank you.